이제 여행도 할 수 있고 말이죠. TV, 자동차, 셀폰, 카메라 등등 우리에겐 편리한 물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흔하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오랜 옛날에는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엉뚱한 속도를 배워주기도 했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바로 재미난 소동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엄마, 네 어머니, 오늘 아빠는 조카에 가는 날이지? 네, 지금 장에 가서 파는 물건들 준비하고 있어요. 아빠는 먼저 가야 하는데 먹을 걸 좀 준비했니? 주먹밥이랑 마실 거랑 해서 도시락 싸놨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머님, 저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물건들 다 팔 거예요. 한 4일 정도 걸릴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터에 없는 물건이 없으니 이번에 구해올게요. 뭐냐, 무슨 책을 사줄려? 삼국지요. 우리 마을 가 재밌다고 하트 아빠, 오실 때 만난 것 많이 사오세요. 다음 책만 사오지 말고요. 만난 거 뭐가 먹고 싶으냐? 엿이요. 고박엿, 땅콩엿, 큰엿, 아주 아주 큰엿이요. 연어소가 있어! 아버지, 저는 예쁜 책을 좀 사주세요. 저 고리를 곱게 손을 넣고 싶어요. 굉장히 구름이 얼굴에 반응이 진짜 예뻐진대요. 우리 상은이는 동동구름 없어도 예쁘기만 한데 아버지, 저는 시집 가고 싶어요. 신랑감 데려다 주세요. 아니, 산이야. 벌써 시집을 가려고? 네, 전 신랑 각신 놀이가 제일 재밌어요. 진짜 신랑이 있으면 매일 놀 수 있잖아요. 산이 말이 틀리지 않구나. 괜찮아. 오냐, 애들아, 할머니랑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알겠지? 네, 아버지.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갈 길이 많이 어서 서둘려라. 어, 저도 뭐 하나 사다주세요. 말해. 얼기빛이 있으면 좋겠어요. 얼기빛이라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요렇게. 요렇게? 아니고요. 아, 달처럼 생겼어요. 반달 모양이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달을 보세요. 알았어. 네, 다녀옵니다. 물건들을 다 판 아버지는 이제 가족들 줄 선을 사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부탁한 물건들은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엿이 왔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쫀득쫀득한 달콤한 엿이 왔어요. 엿 좀 주시오. 무슨 엿? 무슨 엿이었더라? 삼성 가루로 정성하게 만든 삼성엿. 몸에 좋은 양파를 즐길 만한 양파요. 도농식 감자를 넣은 감자요. 얼음도 호박을 넣은 호박요. 호박이요. 그걸로 주시오. 호박 잘 골르셔서 얼음도 호박 대신 최고지요. 역전수 나오도록 잘 골라.
자반도 샀고 상수 줄 책도 벌써 샀고 상위 줄 엿도 샀고 또 뭐가 있더라? 골라 없는 것 빼고 여기 다 있어. 자, 이 동동구로 말씀드리자면 한 번만 말하면 10년 젊어지고 처자재를 믿게 되는 최고급 동동구름은 안삼은 손에 어서와서들 구경들 하세요. 동동구름 하나 주시오. 그리고 어린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주시오. 여기 있습니다. 뭐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집사람이 사는 거 한 게 도통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생겼는데요? 맞다. 다리 뭐라고 그랬지? 저 달처럼 생겼어. 죽는 다리라. 그럼 이거야. 이게 뭐예요? 거울이란 물건인데 요즘 아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예요. 보름 달처럼 동근 걸 보니 이게 맞네. 이건 어쩌죠? 아냐가 부탁한 반달이 아직 반내가 부탁한 건 반달을 다니 말기 놓친데 보름달을 보고 거울이 맞다고 착각한 거예요. 개인 모습을 바꾸는 달 때문에 엉뚱한 물건을 사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모르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아내에게 줄 선물을 꺼냈어요. 말한 거울 같은 산 거 사왔어. 고마워요. 어? 이게 뭐예요? 아니,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어? 내가 언제? 이 남자는 누구야? 나 없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요? 뭐라고요? 젊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서러운 거냐? 아버님 글쎄 여자를 숨겨왔어요. 늙은 여자를 뭐에 쓰려고 했어? 아버지 신난 거 구해달랬더니 왜 계집애를 내려와? 부모님께 서로 화목했던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네요. 거울비 최고 어른 이제 신령한 원님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따라가 볼까요? 무슨 일로 왔느냐? 어쩌고 상인은 다르고 일로 모른다. 일희한 일도 있는 사또 이상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허허, 그걸 참 묘한 물건이구나. 아니, 새로운 원님이 오시면은 그라트고 미리 알려줄 것이지. 이 비슷한 방법으로 나의 이 사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넌 원놈이냐? 사또 이 속에 감침같이 생긴 새로운 사또가 보이면서니 나의 마음이 물러나겠소. 이 거울 새로운 사또 말씀입니까? 얼굴이 아주 멋대게 생긴데 아이고 이제 부서야 되구나. 잠깐만요. 전 그 물건을 팔 방문장소입니다요.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 물건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물건입니다요. 아,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거울. 내가 본 적은 없으나 책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 먼 옛날에는 물을 거울 삼아 비춰 보았는데 비춰 보면 거꾸로 본다고 거울이라고 하던 말이 거울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거울.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은 한마디는 거울이지만 거울이 귀한 시절에는 거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상들이 어떤 이런 소동을